글로벌 라이브 3부에서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미국 주식의 위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아, 그냥 시원하게 입고 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낮에 왔었는데 네. 덥죠. 예, 만만치가 않은데 예, 예, 아니 너무 덥습니다. 밖에 시원하니까 에어컨 안 트는 것 같습니다. 이 건물 안에. 아, 네, 약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이 시원하니까 에어컨 안 트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명 열기가 데우면서 금방 더워지는. 이 안은 지금 사실 네. 찜통입니다. 네, 찜통. 사우나죠. 네, 네. 사우나. 네. 사실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 쉽사리 개선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큰일입니다. 예, 뭐 네. 에어컨 달아주신다고 한 네. 지가 꽤 네. 되셨는데 네. 뭐 아직. 아, 대표님 다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요? 네. 저는 무늬마 이제 아, 네. 우리 실제 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 안 다루셨네요. 아, 네. 근데 본부장님 저희가 연휴 동안 사실 연휴 첫날 둘째 날 어우 미국 시장 좀 밀리면서. 네. 걱정을 좀 했거든요. 저는 시장을 안 봤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휴일 날은 시장 안 보거든요. 거의 안 예, 보는데 예. 연락이 좀 많이 왔습니다. 아. 헝다 그룹 때문에 네. 이거 큰나는 거 아니냐, 뭐 미국 시장 꺾이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뭐 급락하는 거 아니냐 많이 우려했는데 실제 이제 뭐 어제 끝난 장을 봤더니 뭐 거의 한 반 정도는 메꾸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네. 별로 염려가 안 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한번 종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헝다그룹 사태를 얼마나 빠졌는지 같이 보실 건데요. 네. 제가 좀 요약한 거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게 그림인데요. 요게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네. 이번 주 월요일, 오. 화요일, 수요일인데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우, S&P, 나스닥 공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아, 왼쪽에 빠진 퍼센트군요. 예,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금요일이 0이라고 그러면 지금 뭐 한 2%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많이 반등하고 다음 주에 반등하면 뭐 얼추 다 메꿔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일단은 치아의 국면을 지났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솔직히 헝다 그룹이 이게 이제 그 오늘 뭐 이자를 좀 갚았습니다만 얼마나 부실이 큰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쨌거나 부채가 350조 원 정도 네네네. 한다고 하니까요. 거의 삼성전자 시총 아닙니까? 350조 원. 삼성전자가 그렇게 불쌍하게 많이 내려갔나요? 아니, 아. 350조 원이면 예. 500조 원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아, 그래서 하여간 그 정도 본다 그러면 네. 얼마나 부채가 심한지 모르겠으면 네. 뭐 제가 보기에는 헝다 그룹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 시장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가 늘상 얘기했던 고점 대비 5% 이상 하락하지 않고 쭉 이어가던 시장이 9월 2일 날 고점 4,546포인트 찍고 9월 20일 날 4,311포인트를 해서 고점 대비 5.2%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기록을 깼습니다. 아, 네, 안타깝죠. 안타깝네. 0.2% 차이로. 그래서 일단 5.2% 빠진 거가 뭐 심하다고 하면 심할 수 있는데 실제 2009년부터 한 12년 동안에 이 5% 이상 하락이 29번째였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뭐냐면 매년 두 번 이상 빠진다라고 그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네. 뭐 그냥 빠질 게 빠진 거라고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사실 고점 대비 5%가 안 밀리는 지수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상한 거죠. 100, 코스피를 네, 치면은 네. 5% 한 100포인트, 150포인트. 네, 그렇습니다. 뭐 그건 뭐 당연히 밀리는 건데 차라리 좀 강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체력이 굉장히 약할 때 헝다가 터지면서 그다음에 또 FOMC 미팅 앞두고 하다 보니까 조금 다락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요 그림이 보이는 게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모습입니다. 2009년 3월부터 쭉 올라오는 시장의 뭐 강세장의 초입이 아니었습니까? 보신 것처럼 2009년도 보게 되면 5% 하락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있었거든요.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그 뚫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올해도 한 번 정도 나온 걸로 너무 좀 이렇게 서운해하지 마시고 좀 지켜본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표인데요. 보신 것 제가 딱 적어온 겁니다. 2019년 3월부터 지금까지 2009년. 5% 예, 예. 이상 하락한 횟수 적어온 건데 딱 29번이고요. 2009년부터죠. 네, 2009년 쭉 나오는데 예, 예. 작년과 올해 보게 되면 작년도 2월부터 3월까지 35.4% 급락했던 시점. 오, 작년 아, 코로나군요. 봄에, 네, 코로나 때문에 예, 작년 예. 봄에. 그다음에 작년 가을에 10.6%가 빠졌고요. 그다음에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5.7% 그리고 5.2%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인플레이션 뭐 아니면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오시면서 일단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뭐 다시 종합하면 5% 하락하는 거는 매년 두 번 나왔던 약간 연례행 수치로 나온 거다. 사실 정기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OMC 미팅을 앞두고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조금 더 두려웠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7개월에서 올라오는 그런 과정에서 퍼지다 보니까 좀 겁났던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드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009년부터 많이 올라왔는데
고비가 꽤 많았습니다. 쭉 보시는 거죠. 그냥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야 미국 시장에 정말 많이 빠지면서 올라왔구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저게 많이 빠졌다고 하기에는 이 네. 저 정도면 엄청나게 그 잘 올라온 것 같은데요. 뭐 10% 빠진 것도 몇 번 있지도 네, 않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네. 실제 근데 뭐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드리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네. 그 다음에 브렉시트가 됐을 때. 그때 장이 엄청 빠졌잖아요. 네네. 거의 끝났다. 이제 시장, 미국 시장 끝났다고 얘기하면서 뭐 그때부터 이제 하락을 걸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 딛고 올라온 시장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유가 지금 나오는데 이 이유 중에 없는 항목이 있어요. 오늘 그게 주된 내용입니다. 어? 오늘 없는 내용이 있습니까? 12년 동안 시장이 5% 이상씩 매년 두 번씩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 중에 빠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딛고 올라온 거거든요. 오늘 그게 주제입니다. 네, 주제. 예, 알겠습니다. 예.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역 분쟁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다음에 뭐 경기 침체 쭉 나오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 실적 악화. 예, 실적 악화가 없습니다. 예, 한 예. 번도 이 29번의 기록을 세울 때 예. 아이가 맞췄습니다. 예, 실적이 악화된다는 내용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죠. 버티고 올라온 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좀 시장을 두려워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어쨌거나 그 이유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 얘기하는 겁니다. 저 많은 이유가 결론적으로 기업의 실적 악화에 대한 악화로 갈 거라는 우려였지만 한 번도 실적 악화로 나타난 적은 없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실적이 악화되지 않으면 주식은 파는 게 아니다. 좀 버티는 게 정답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사상 최고치 대비 지수를 볼 건데요. 다우가 3.95%, S&P500이 3.57%, 나스닥 100이 3.45%, 애플이 7%, 아마존 10%, 구글 4%, MS가 2%, 페이스 10%니까 이게 뭐 많이 빠진 겁니까? 사상 최고치 대비 빠진 건데요. 개별 기업은 그래도 10%가 있어서 좀 빠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수는 뭐 3.95, 3.57, 3.45면 네. 굉장히 준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조금 반등하면 한 뭐 조금 더 하락폭을 줄이면서 이제 2%로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MS가 2%니까 거의 안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대단하네요. 네. 아마존과 페이스북만 10%로 조금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렇지만 뭐 10% 정도면 그냥 애교로 받을 수 있는 하락폭이기 때문에 아유 뭐 한국에 오시면 저 정도는 뭐 그냥 네. 뭐 주간으로 네. 움직이는 거 네. 그래서 별로 안 빠졌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제 제가 한번 종합해서 갖고 왔는데요. 그동안 S&P 500이 5% 하락은 매년 1.1년마다 나왔다. 그 다음에 10% 하락은 매년 1.6년마다 나왔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 하락은 2.5년마다 나왔던 통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20% 하락은 4년마다, 30% 하락은 9년마다 나오는 통계였기 때문에 얼추 시간이 지나가면 용도 빠지더라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반대로 보면은 내가 만약에 20% 정도의 하락을 기다리려면 한 4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렇죠. 기회로 보고 네, 그렇죠. 내가 들어간다면 그렇죠. 내년 내후년 정도 안에 네. 빠지겠죠. 네. 15% 정도의 하락에 내가 잘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네, 그렇죠. 내년 한 가을 정도 네. 오겠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가능성이 있지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뭐 확률이죠. 네, 확률이죠. 근데 다만 이제 그 정도의 통계가 있었기 때문에 좀 빠지더라도 아 그래서 빠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늘 얘기하지만 여기에 만약에 빠진 이유가 실적 때문에 빠졌다고 그때는 주식을 팔고 도망가겠지만 그런 이유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버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헝다 사태로 빠진 것은 제가 보기에 그리 크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뭐 제가 보기 형다가 아니었어도 그냥 최근에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피로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FOMC 미팅을 앞두고 조금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걱정. 예, 예, 걱정 때문에 예. 빠진 게 아닌가 싶어서 헝다 그룹 사태는 크게 연행이 없었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이제 또 한 가지 약간의 좀 재미난 건데 50일 이평선 위에 있는 종목수가 31.88% S&P 500 종목 중에서. 오, 이제 지수는 별로 안 올랐는데 예. 안 빠졌는데 신기하네요. 예. 이 종목이 많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2020년 10월이 가장 적은 종목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S&P 500 위에 종목수가 좀 줄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50일선에 있는 강한 놈만 예. 계속 예. 강했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또 포인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왔냐면 결국에는 팡이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어쨌거나 이제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시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아까 보여드린 애플, 뭐 아마존 것들이 빠져야지만 무너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 무너질 기미가 안 보인다. 그 대형 네. IT 플랫폼들의 실적이 좀 내려가야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맞습니다. 좀 도망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예, 모습은 그렇습니다. 아니다. 일단 예, 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사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네.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의 글을 가져와서 한번 같이 보고
제 생각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to be or not to be. JP모건 체이스의 마르코 콜라노비. 예. 시장을 움직인다는 분. 이분이 시장을 움직인다는 분입니다. 반인 반신. 예, 예. 이분이 일단 아니, 반인 반신이십니까? 별명이. 아, 예, 별명이 예. 반인 반신입니다. 예, 예. 워낙 잘 맞춰갖고. 아시시군요. 네, 대단한 분이다. 이분은 뭐 지금 부동산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하면서 좀 우려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냥 보게 되면 14%인데 만약에 간접계를 포함하면 25%의 그 기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상당히 타격을 입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만 하락이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사야 할 때라고 언급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였습니다. 이 미국 주식 기준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5%인데 벌써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까? 예,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사보자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티는 올해 마감 지수는 어쨌거나 4,700이다. 다시 한번 재확인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은 4,900을 목표로 잡으면서 여전히 강세의 모습을 좀 보이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네. 예. 역시 뭐 4,700이면 지금보다 한 8%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뭐 얼마 남았어요? 3개월밖에 안 남았죠. 네, 안 남았는데 역시 올라간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모습 보기 때문에 강세의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분 모건 스테인리 마이크 윌슨 네네네. 이분이 아주 원래 그 굉장히 시장을 안 좋게 보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10% 도전을 얘기했는데 이번 다시 한번 10%가 아니고 20%로 다시 한번 악화되는 더 내렸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내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 더 어려워진다 얘기했는데 실제 모건 스테인은 주구장창 약수장을 예치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패스하면 유명하죠. 좋을 것 같습니다. 유명합니다. 마이크 윌슨이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짐 크레이머입니다. 짐 크레이머. 이분은요, 제가 이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무조건적인 매수는 반대한다. 지금은 약간 시장이 재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세 전환의 이유를 찾고 나서 강세 전환의 기미가 보이면 그때 매수하자는 얘기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 이분의 얘기를 쭉 듣다 보면 강세 전환의 이유가 당장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다만 10월 중순부터 3분기 어닝 발표인데 그때가 아마 강세 전환하는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10월 달에 한번 주식을 매수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만약 여러분들 3분기 실적에 한번 예상한다 그러면 원래 2분기 때 실적 발표하고 주가 좀 밀리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면 3분기 어닝을 낮추는 그런 모습에서 내려간 거거든요. 근데 이미 3분기 눈높이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내려간 눈높이를 본다 그러면 웬만해서는 미스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안 나올 거고. 안 나올 거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오히려 많이 나올 것 오히려 같다. 예, 예.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거기 때문에 10월 달부터 3분기 어닝 시작되면은 다시 한번 강세의 모습을 띄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때를 만약에 주식을 사고 싶은 분들은 좀 그 타이밍을 잘 봐서 그때 이유가 이제 나오니까 그때도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분이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이런 기업을 사고자고 얘기했거든요. 네네. 저 거기에는 반대합니다. 그건 좀 예, 세부적인 거 제가 보면 그것까지 예,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내용은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빠르게 매수할 필요가 없다. 천천히 매수해보자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봤던 매출 증가율이 20년 동안 통계인데요. 21.8%로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 2분기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13.5%로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전수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에 제가 한번 이거 보여드렸는데. 전수치요? 예, 기억 안 나실 것 같죠? 예, 한 10%. 13%였습니다. 13%요? 예, 13에서 13.5%로 증가했기 때문에 네. 지금 2분기 끝난 다음에 이익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실적이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실적이 훼손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식을 사는 게 맞다. 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올라오는 거 보니까 뭐 애플 샀다, 애플 막차다 말씀하시는데 네네. 뭐 그런 주식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아, 막차가 아니로 신차다 이제 막 출발한다. 아, 아닙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제가 보기 결론은 뭐냐. 3분기 어닝에 맞춰서 주식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모습인데요. EPS에 대한 예상치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 7월부터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는 EPS가 200달러로 보여집니다. 더 올라갔네요. S&P 500. 200달러니까 네. 200달러 곱하기 만약에 PER이 20이면 4,000포인트. 25배로 계산한다고 하면 5,000포인트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현재 EPS가 200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점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고 그러면 3분기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갖고요. 여전히 실적은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심리가 얼마나 내려갔는지 한번 보실 건데요. 심리가 얼마나 내려갔을까요? 심리는 많이 내려갔을 것 같습니다. 무서워서요? 네. 혹시 좀 무서웠습니까? 무서웠죠. 왜 홍다 때문에요? 아니요. 일단 카카오를 한 대 맞았고요.
카카오. 그 상황에서 FOMC도 무서웠는데 이제 헝다까지 덤비니까 세 명이 동시에 덤비면서 네. 저를 좀 혼미하게 했는데 한번 네, 얼마나 내려가는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볼 건데요. 딱 보시는 것처럼 지난 8월 20일 날 공포 탐욕 지수가 25였습니다. 네. 지금 23입니다. 둔감하네요, 사람들. 거의 안 내려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느끼기에 헝다가 터지고 나서 굉장히 막 긴장했잖아요. 네. 어떤 분 잠도 못 잔다고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네. 근데 실제 2포인트 내려갔습니다. 2포인트. 미국 사람들은 뭐 아시아에 관심이 없죠. 적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헝다하고 리만의 공통점을 못 찾는 거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런 듣도 보도 못한 기업을 왜 우리한테 대냐 뭐 이런 그렇죠. 약간 느낌이 왜냐하면 있네요. 왜냐하면 파생상품하고 이쪽으로도 실물 자산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별로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많이 너무나 겁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지금 보이는 어떤 그런 심리도는 거의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빅스가요. 많이 올라갔죠. 근데 금요일 날 이만큼이었는데 지금 수요일 날 21.02까지 그다음 제대로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빅스 사야지 좀 뭐 커버할 수 있다, 돈 벌 수 있다 했는데 그냥 3일 만에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빅스까지 내려오면서 지금은 사실 이제 만약에 월화 장을 안 보신 분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그냥 평온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가 이 지표를 본다고 그러면 실제 투자 심리는 그렇게 많이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반대로 그만큼 강했다. 지금도 그렇죠. 강하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웬만한 거에는 강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실제 제가 이제 여기 표에 없는 게 뭐냐면 그 펀드로의 자금 유입도 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총 빠지면 수급이 막 들어와서 주식을 사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 빠져서는 그렇게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심리까지 크게 영향이 없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지금까지 본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좀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우기는 겁니까 혹시? 우리만 호들갑이다 뭐 이런 약간 느낌이 있긴 하네요. 미국 시장이 사실 좀 너무 강해도 좀 너무 강한 것 같긴 합니다. 예, 너무 강한 모습 제가. 보였다는 예.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시장의 흐름을 봤고요. 그다음에 네. 개별 종목 기사를 볼 건데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여러분도 아마 좋아하는 종목도 있고 이런 종목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퀀텀스케이프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두 번째 자동차 OEM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는데 이 얘네들이 OEM 업체가 뭔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냥 했다는 거죠. 계약을 네. 체결했다. 그러면서 지금 회사 이름은 공개 못하지만 이미 평가도 잘 받고 있고 구매 의사까지 교감하고 있다는 포인트가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2년 뒤에 생산이 가능하다고 얘기했고요. 이 고체 배터리 상용에 한 걸음 다가서는 그런 기회로 보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데 네. 제가 찾아봤더니 2020년 기준 OEM 2위가 폭스바겐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얘네는 얘기하지 않지만 폭스바겐과 뭔가 한 게 아닌가 제 추측입니다 이건.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오, 뭐 전고체 배터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나. 네 맞습니다. 전고체 예. 배터리 만드는 업체니까. 예. 다만 이제 이 기업이 고점 대비 82%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예. 이번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화요일 날 16%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전주 쌈방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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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16%가 올라가서 82% 하락을. 아, 지금 올라가서 82%입니까? 예, 예. 한참 좀 많이. 한 85% 정도 빠졌겠네요. 많이 밀려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퀀텀스케이프가 거의 한 10개월 만에 호재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 기사를 보여드렸습니다. 지난 4월 16일 날 네. 3프로 방송 때였는데 이미 퀀텀스케이프에 대해서 지금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사기라는 공매도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네. 그래서 쭉 나온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이게 다 사기다. 이런 기술이 없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혹시 의료 업체 테라노스 혹시 아십니까? 테라노스 알고 있습니다. 한 방 피를 한 방 딱 꺼내면 네. 모든 200여 가지의 병을 홈즈 누나 예, 네, 엘리자베스 홈즈라고 하는 네, 그분 재판 받고 계시잖아요. 네, 재판 받고 계시죠. 네. 근데 그분이 이상한 얘기하시면서 뭐 재판을 좀 이렇게 다른 쪽에 그 이유를 네네네. 뭐 남성과의 어떤 뭐 그런 그쵸. 돌리고 있는 그런 내 위인 내가 시켰다 뭐 이런 네,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어쨌거나 예. 그런 업체하고 비슷한 사기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테라노스급의 사기 업체다. 예. 그래서 예. 지금의 주가 빠진 것은 아직까지 이 공매도 보고서에 대한 그 의혹들이 밝혀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를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와중에서 일단 오늘 이번에 나왔던 계약 책이 나왔는데 사실 이 공매도 보고서의 어떤 그런 내용을 덮어버릴 수 있을까? 저는 약간 의문스럽지만 일단 네. 그날 올랐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고요. 혹시 폭스바겐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이름을 발표를 한다면 네.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으니까 예.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라고 발표하면 빠질까요? OEM 업체가 맞습니까? 이 업체입니까?
아니요. 현대차가? 예,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5위의 2위가 폭스바겐이었군요. 예.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 화요일 날 디즈니 플러스가 다음 분기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4%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낮은 한 자릿수 100만 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할까요? 낮은 한 자릿수 100만 명? 뭐 100만 명, 뭐 200만, 300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150만도 되고. 너무 줄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지난 분기 1240만 명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너무나 많이 준 거죠. 네. 많이 주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제 고작 1억 1600만 명 가입자 만들어놓고 성장을 두뇌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 그날의 하락의 이유는 그거보다는 배당이나 자수주 매입을 아직까지 지금 멈춰진 상태거든요. 아직 재개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배당에 대해서는요. 약간의 그 밥 체계 그 뉘앙스 보게 되면 한 2년 안에 어려울 것 같아. 뭐 이런 뉘앙스. 당장 안 될 것 같아. 아직 네. 일러. 더 걸릴 것 같아. 하면서 약간의 그 이 디즈니의 배당을 아직까지는 제기 못한다는 그런 이유가 나와주면서 주가 빠졌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화요일날 기사였고 네. 어제 기사에는 또 크레딧 스위스가 또 좋은 의견을 얘기하면서 목표치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루는 병주고 하루는 약주는 모습 보였다라고 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화요일날 우버가 또 전망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전망을 올린 건지 저는 잘 이해 안 가는데 전에는요. 220억에서 240억 달러를 얘기했는데 지금 228억 달러, 232억 달러를 전망했거든요. 하방을 하단을 올린 거예요. 220억, 네. 228로.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제가 보기에 상단을 낮췄고 하단이 올라간 게 이게 조정한 올린 건가요, 이게? 뭐 조삼모사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데요. 네, 저는 약간 이해 안 되는데 하여간 이것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그런 네. 모습 보였고요. 우버가 약 11% 올라가는 모습 보였다는 와, 거 많이 올랐네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우버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그 드라이버를 직원이냐 사업자냐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주가 꾸준히 올라가기 약간 이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존슨앤존슨이 3차 접종에 이거 뭐죠? 한 번 맞는 거였죠? 두 번 맞게 되면 94% 효능을 보고하는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처음에 맞고 2개월 후에 두 번째 맞게 되면 항체가 4배, 6배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94%의 효능을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그 얀센 백신이 1,400만 명 넘게 맞은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한 번 더 맞는다 그러면 곱하기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매출이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주가는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축하님 얀센 맞으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화이자긴 한데 얀센 맞은 분들의 유일한 좀 위안이 한 번 맞으면 된다였는데 저거 얀센샷까지도 이제 부스터로 네, 부스터, 맞아야 된다. 부스터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미군 94%인데 글로벌 사례는 75%로 약간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미국 사례하고 글로벌 사례 차이가 뭐냐. 네. 예.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있냐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회사에서는 답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뭐 다를 수도 있겠네요. 예. 어떤 뭐 여러 가지 온도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체형 다르니까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페이스북이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애플의 iOS 업데이트에서 개인정보를 강화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보게 되면 동의하지 않으면 이 쿠키베이스의 어떤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페이스북이 있다 광고가 상당히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네. 하고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스타그램에 10대 소녀들의 정신건강 해쳤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것 같아요. 거기 나와주는 뭐 이쁘장한 모습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그렇지 못할까? 자괴감? 이런 게 드는 모습 보여주면서 네. 약간의 그 페이스북을 질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주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아, 페이스북에 나온 이쁜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껴서.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예. 그 연재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예. 제가 보기에도 약간의 그 아주 마른 체형들, 그다음에 아주 미인 체형들만 보게 되면 이렇지 못한 10대 소녀분들이 약간 좀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인스타에 대한 공격이 나왔다는 것도 체크해서 좀 상당히 보시면. 많이 그래 조정을 받았네. 이틀에 걸쳐서. 예. 지금 장대 음봉이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장대 음봉. 장대 음봉이 각각 나와서 약 10%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페이스북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페이스북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저하고 슈카님이 만나면 두 명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된 그 상품을 판매한다는 거거든요. 영업을 한다. 그런데 사실 이제 만약에 iOS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면 그런 영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약간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페덱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네, 잠깐만요. 헤덱스 얘기하기 네, 전에 종을 한번 쳐주시죠. 네.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시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9월 23일입니다 오늘. 네. 10초 남았나? 아닙니다. 지금 지수가 아직 안 되는데요. 네. 좀 빨리 치신 것 같습니다. PD님이 흔드셔서 제가 깜빡 낚였는데 한 10초 남았었네요. 10초 남았습니다. 그 전에 하나 볼 게 있습니다. 오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원래 예상치는 32만 명이었는데 35만 1,000명이 나와주면서 조금 더 실업자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여서 여전히 좀 고용 지표는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원래 정상으로 가게 되면 25만 명인데 웬만큼에서 20만 명대로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것도 체크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출발 지수 상황이 들어왔는데요. 와. 예, S&P 500이 0.46% 올라갔고요. 다우가 0.63% 플러스, 나스닥이 1.02%. 어제 깰 거 아닙니까? 어제 깰 거 같은데 이건 잠깐만요. 어제 깰 거죠? 예. 이렇게 시작가가 높을 리가 없다고 봤는데 깜짝 놀랐네요. 예. 나스닥만 지금 지수가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좋았는데. 예. 안타깝습니다. 이대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리퍼센트라고 좋아하고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이따 확인해보도록 하고 마저 기사를 좀 보고 오겠습니다. 네네. 아 잠깐 여기서 보시면 되겠네요. 핀비지에서 먼저 확인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핀비지에 보시게 되면 나스닥이 지수가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1,4,8,9,6 그런 아직 안 들어왔네요. 아 들어왔습니다. 나스닥 0.43% 플러스로 3대 지수가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많이 올랐네요. 조금도 아니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화수 하락에 반 정도를 메꾸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 체크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저 자료를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해 주시죠. 자, 페덱스가 주가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인난이 심하다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구인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트럭 운전기사들, 배송기사가 부족한 바람에 지금 그분들을 뽑기에 상당히 인건비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실적에 훼손이 있다라고 지금 발표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어쩔 수 없이 요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많이 빠졌네요. 한 30%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일단, 그래서 일단은 페덱스가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페덱스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 거의 이제 좀 최근에 올라왔던 그 부분에 조정이 깊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늘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공급할 때 보시게 되면 선적할 때도 좀 문제가 되지만 그 도심으로 가는 그 트럭에 운전기사가 없는 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되면서 어쨌거나 지금 구인난에 혀덕이 있다는 거 체크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구인난이 심해진다는 뉴스가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이제 구인난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뭐 그때도 한번 정리를 해 주셨지만 조금 생각해볼 때가 뭐 되긴 된 것 같습니다. 예, 구인난 특히 이제 그 트럭 운전기사가요. 운전을 취득하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운전해야겠지만 무슨 뭐 화학약품을 다룰 수 있을 만한 그 자격증까지 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코로나 때 그분이 다 그만둬갖고 집에 가신 거예요.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상당히 운전자가 부족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공급이 좀 차질이 생긴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프리가요. 소파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주가 25달러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그러면서 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약 11%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좀 많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스펙으로 올라온 종목 중에서 그나마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저는 좀 좋아 보이거든요. 소파이. 한번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소파이, 이 기업이 좋아 보이는 이유가 특별히 소파가 있어요.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한 가지는 스파이라고 해서 보통 SPY가 있고 SFI가 있는데 스파이가 대표적인 이제 S&P 500 추천하는 ETF 아닙니까? 네. 약간 아루작으로 SFI가 있어요. ETF. 예. 얘네가 만든 겁니다. 아. 네. 그 스파이를 추정하는 ETF를 만든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이유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연말 가면 이 기업이 그 금융 관련해서 라이센스를 취득할 예정인데 만약 된다 그러면 상당히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핀테크의 어떤 왕자로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소파이. 네, 그런 모습을 예, 보여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 두 개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테이퍼링에 대한 계획을 이번에 발표한 건데요. 이번에 이제 FOMC 미팅을 거치면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부터 매입 축소를 보이면서 쭉 가다가 내년 7월이면 끝내는 걸로. 네. 테이퍼링 끝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나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게 이제 점도표를 보여주는 건데 이 점도표를 보시게 되면
밑에 있는 게 9개 아닙니까? 네. 위에 있는 게 9개입니다. 그러니까 9명이 올리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금리 인상 얼마나 할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나 많은 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베팅하는지도 보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 구글을 가셔갖고요. 패드 다트 플랫 2021 치면 요표가 나옵니다. 네네.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 빠르면 0.25%의 금리 인상을 예견하고 있고요. 그다음 내후년에는 약 1%의 금리 인상을 예견한다는 것도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2023년 저 위에 세 분은 저 하늘에 이분들은 1.6%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기 예. 때문에 물론 평균화시키면 1%인데 의외로 높이 얘기하는 분들 꽤 많이 있다는 꽤 거 계시네요. 보시면 예.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약간 매파를 받겠다는 것도 확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사를 봤고요. 바로 맵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오늘은 뭐 그냥 뭐 싱그럽네요. 예, 오늘 아주 신선하게 아주 파란색이 좀 돋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한 번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자, 세일즈포스닷컴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아마 투자견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좀 이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도 소폭 플러스, 그다음에 구글과 페이스북도 소폭 플러스, 아마도 소폭 플러스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붉은색의 모습을 찾기가 거의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네. 대부분 다 올라가는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금융주가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제가 보기에 금융주는 점점점 사상 최고치 근접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색이 보입니까? 어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0.2% 빠진 거 뭐 그 정도밖에 없네요. 거의 그 하락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대부분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오늘 하루 정도는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간단한 기사를 좀 보실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예. 잠깐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아, 예전에 혹시 블랙베리 네, 오바마 주로... 대통령의 폰 아니었습니까? 블랙베리. 아, 그렇습니까? 네. 오바마 아니, 그 까만 거요? 네네, 까만 네, 거. 그 체리 이렇게. 이렇게 예, 예. 네. 혹시 쓰셨습니까? 아, 저는 쓰진 않았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제 7센트 적자였는데 예상이 6센트 적자로 적자폭이 줄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예. 주가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블랙베리는 더 이상 핸드폰 만드는 기업이 아니고요. 네. 사이버 보안회사를 거듭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세일즈포스닷컴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세일즈포스닷컴이 지금 이제 전망치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년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262.5달러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5억 달러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과거치보다 조금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보시는 거 아시지만 아시겠지만 한 5천만 달러 올렸거든요 매출을.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주가 올라간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얘기했지만 세일즈포스닷컴이 워낙 실적이 좋은 기업이니까 이것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젠은 지금 오늘은 그 리덤이 일단 좋은 의견을 발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그 알츠하이머병을 만들고 있는 아두엘렘이라는 약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네.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이 아두엘렘에 대한 그 승인 떨어질 때 그 자문위원단에서 뭔가 약간의 그 로비성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사실을 이 약이 승인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억지로 승인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덤이 일단 매수견을 제시한 모습이 있다 주가는 올라가지만 요 부분을 좀 보시면서 너무 강력하게 좀 매수는 하지 말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소파이 나오죠? 소파이 나옵니다. 소파이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소파이가 실제 이제 그 좋아지는 의견을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이 기사는 뭐냐면 여섯 번째로 지금 레딧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는 종목이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뭐 우리가 알고 투기적인 종목이 많이 언급되는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그런 종목이 아니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 배치나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치에서 여섯 번째로 좀 언급이 많이 네, 될 정도면은 맞습니다. 동학개미가 아니죠. 저기는 서학개미들이 좀 관심이 밈, 있는. 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엑센추어가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엑센추어가 올라간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엑센추어의 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펨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네. 보일 거니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배당과 그다음에 바이백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사를 봤고요. 지금 이제 그 나와주고 있는 헤드라인 기사가 다우가 지금 이틀째 올라가고 있는데 대략 300포인트가 올라가고 있고요. 이틀째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9월 달에 하락을 다 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적어도 월화수에 빠졌던 거는
되게 메꾸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 뭐 우리가 걱정했었던 미국 주식의 하락이 사실 월요일 화요일 이틀에 그쳤고 수요일과 오늘 연달아서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어느 정도 많이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휴 때 우려했던 게 조금 과했나 싶을 정도로 미국 시장은 강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오늘 장우석 본부장님과 말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이 좀 안정되셨으면 합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글로벌 라이브와 함께 글로벌을 여러분들은 같이 여행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1부에서는 강구영 선임 매니저님과 그 중국 시황, 특히 미국 시황, 그중에서도 FOMC 그리고 헝다그룹의 리스크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2부에서 하이처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님이 해주셨죠.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걱정했던 그동안은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안 좋아질 거란 우려를 중국이 좀 대신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은 FOMC보다 이제 헝다그룹의 리스크가 시장을 좀 이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정치 리스크가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속단하긴 이르고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 을 많이 주셨고요. 다만 헝다그룹 그 자체는 뭐 좀 흔들리더라도 좀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지 그거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아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 번째 미국 주식의 비사 장우석 본부장님은 우리의 우려보다 미국 시장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어떤 느낀다는 어떤 그리드 지수도 굉장히 좀 두려움 지수가 별로 두려운 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 실제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뭐 5%도 채 밀리지 않은 한 3% 정도 밀렸었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우려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다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매수, 강력한 매수 의견으로 가고 싶으시다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 기업의 실적이니까 우리 3분기 실적 시즌이 되면은 아마 좀 어닝 서프라이즈들이 눈이 낮춰져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연휴 끝날 첫날이었는데요. 뭐 더욱더 좋은 소식은 내일만 일을 하면은 그 다음날도 무려 이틀을 쉴 수 있습니다. 아, 이 희망 하나로 오늘도 힘차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내일 하루만 일하시고 그 다음에 이틀의 꿀 휴일이 있는 목요일 밤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내일 다시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